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지입니다. 아, 정말 대구의 날씨는 정말 덥죠. 이젠 더운 수준이 아니고 이제 따가워. 오늘 제가 오늘 이곳에 개산성당에 왔습니다. 개산성당은 골목 투어에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죠. 이 주변으로 많은 유적지와 문화재, 명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특히나 1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서 이곳에 지금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벽돌, 이런 붉은 벽돌과 고딕 양식을 통해서 전국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서 또 사진도 찍기도 합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특별한 나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나무는 감나무인데요. 이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노곳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 안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인성 작품이 개산성당에 있거든요. 개산성당에 이 나무가, 여러분 보이세요? 이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이인성 나무라고 명명한 이 수종은 감나무고요. 이 나무와 연관된 인물은 미술가 이인성입니다. 이인성은 대구 출신의 천재 화가죠. 또 수창초등학교 졸업하였다고 합니다. 수창초등학교는 저 너머에 북송로 일대에 수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특히나 다크투어리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창초등학교는 순종항제 억압길 행사에서도 또 이야기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이인성은 1928년 촌락의 풍경이라는 수차를 세계 아동 미술 전람회에 출품하여 특선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후 1929년부터 1944년까지 16년 동안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조선 미술 전람회에 작품을 출판하였고, 14회 선전에서는 경주의 상국에서 라는 작품을 통해서 최고상인 창덕궁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또한 1998년 모 미술 전문 잡지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평론가 13명을 대상으로 한국 근대 유화 베스트 10을 조사한 결과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작가 인기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요. 대구시는 대구를 빛낸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인성 미술상을 제정하여서 해마다 그 해에 가장 우수한 화가를 선정하여 수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구 미술관에 제가 재작년인가요? 네, 이인성 미술상을 수상하신 조덕현 교수님, 네, 교수님을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이인성 작품상을 수상하시면서 감개가 무량하다고 인터뷰를 해주셨고, 그의 작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인성 작가의 내면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그 이인성 미술상 수상이니까 여러분들도 기회 있으면 대구 미술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는 수령이 100년 정도 된 감나무입니다. 보통 노곳으로 가면 이게 둘레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이 느티나무도 아니고 은행나무도 아니고 일반 감나무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그린 개산동 성당의 배경이 된 이 나무 중 한 그루로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이인성나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개산동 성당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를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붉은 벽돌이 있죠. 붉은 벽돌, 그 중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 부분입니다. 네, 1930년대 있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고요. 지금도 여기 감나무가 열려요. 감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이시나요? 네, 감이 지금 새파랗게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중구의 노고수 한번 알아보시는 걸 한번 좀 투어해 보시는 걸 이색적인 투어 추천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최재우 나무, 현재맥 나무 이런 부분을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에 달린 이야기도 재미있으니까요. 다음번에도 중구의 영상 많이 참조해 주시고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사드리고 다음번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